오늘 아이뉴스 24, 2024년도 5월 16일자 기사네요. 추경호 민주당 대통령 거부권 제안 발상, 헌법 부정 반민주적이라는 기사입니다. 정쟁 유발 발상보다 정책 경쟁 나서야. 아, 옳은 말 했네요. 아주 정확하게 집었어요.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말이죠. 라인 사태, 우리 기업 불이익이 없어야. 라는 기사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병 김건희 여사 특검 등 관철을 목표로 대통령 거부권 제안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사한 것에 대해 헌법을 부정하는 반민주적 발상으로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당연하죠. 이제 헌법도 바꾸려고 그러네요. 미친 사람들이에요.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은 상권분립 원칙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을 가지고 자기들 뜻대로 안 된다고 그 권한을 없애버리자고 헌법을 바꾸자는 소리 아니에요? 앞서 윤호중 민주당 헌법 개정 특위 위원장은 지난 13일 기자회견 열고 대통령 거부권을 제안하고 대통령도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자는 내용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어디까지나 헌법 수호를 위한 헌법적 장치로서 행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정쟁을 유발하는 발상으로 혼란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민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을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지 고민을 하고 함께 정책 경쟁에 나서달라고 협치가 민심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을 따라 여야가 협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치를 해서 국민을 잘 살고 이 어려운 전국에서 나라를 안전하게 모든 전쟁으로부터 국가를 안전하게 또는 미국의 핵 철거 무슨 미군 철수 이런 거 핵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쏙 빼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대통령 잡아먹자는 소리밖에 더 있습니까 이게? 국민들은 지금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영부인은 명품 빼기 문제가 아니라니까. 또 추 원내대표는 최근 불거진 네이버 라인 사태에 대해서 정부의 관련 기업과 일본 정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만일 국내 기업이 일본 정부에 부당하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 이런 것은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 당은 정부가 현재 네이버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외계 채널을 통해 네이버가 일본 당국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중이라고 보고받았다고 하며 우리 당은 정부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외국 정부로부터 우리 기업의 이익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지금 더 민주당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원내대표 경선과 국회의장 선거의 경선에서 후보들을 사퇴하도록 이재명이 종용하고 이재명 측근으로 비민주적 방법으로 독재적 칼을 휘두르는 위험한 발상을 가진 이재명이 이제 민주당 안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대통령 거부권 제안을 고치자는 주장은 추경호 말대로 헌법을 부정하는 반민주적 작태라고 봅니다. 이재명이 같은 인물은 민주당에 두지 말고 공산 독재 김정은 정권에야 마땅한 인물이라고 보죠. 이건 공산주의에서나 김정은 북한에서나 어울리는 말이에요. 이게 어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원내대표나 국회의장 후보를 사퇴시키고 당대표가 마음대로 지지가 있습니까? 아, 김정은이나 그렇게 하죠. 우리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전부 다 후보들이 많이 나와서 경선해서 그중에 투표로 뽑는 것이지 어떻게 다 후보들을 사퇴하라 그러고 이재명이가 지지한 사람으로 다 측근으로 갖다 도배를 합니까? 더민주가 예전에 이러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만 민생 운운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척하고 나라를 뒤덮을 속셈으로 정쟁만 일삼는 정부와 대통령을 흠집내기에 집단으로 흠집내기 위한 집단으로 변해서 제1야당이 거대 야당으로서 국민과 정부와 대통령에게 칼을 휘두른데 국민을 한 사람으로서 참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린 아이한테 칼을 맡겨놓은 것처럼 거대 야당한테 표를 많이 줘가지고 이런 지금
국가에 어려움을 주고 어떻게든지 뒤엎으려고 뒤엎어서 정권을 찬탈하려고 이런 개수작을 하고 있으니 우리 국민은 걱정이 됩니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어떻게 하든지 지금 그 미군 철수니 뭐 핵개발이니 이런 난제가 많이 있고 같이 여야가 맞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뭐 대통령 영부인의 핸드폰 문제나 하고 이거 뭐 대통령 거부권 뭐 막자는 그게 무슨 국익에 도움이 됩니까? 지금 거대 야당이 하는 짓이 그 당세를 가지고 사방에 칼을 휘두르고 있잖아요. 우선 자기 내부에서부터 칼을 휘둘렀어요. 독재 칼을. 원내대표하고 국회의장 선거를 독재로 이재명 독재로 지금 칼을 휘두르고 있고 모든 후보들이 참 그 벙어리 형세를 하고 냉가슴 앓고 있잖아요. 후보로 나왔던 네다섯 명이 다 사퇴를 하게 만들고 자기가 추천한 사람 같아서 원내대표 뽑고 지금 뭐 추미애도 지금 경상도 자기 식구들 갖다가 해서 윤석열 킬러로 가지고 추미애를 지금 세워서 국회의장 시키겠다고 그러고 추미애는 자기는 정상적인 국회의장이 안 될 거다. 그렇게 되면 우리 다 죽는다. 정상적으로 하면 다 죽는다는 거 이건 뭐예요? 편파적으로 이재명 편에 들겠다는 거죠. 그죠? 정상적으로 하면 이재명이 죽는다는 거죠. 자기들은 정상적으로 안 할 거다. 추미애가 이미 언론에 발표했어요. 이 거짓말이면 언론을 한번 알아보세요. 오늘 아이뉴스 2024년도 5월 16자 기사 추경호 민주당 대통령 거부권 제안 발상 헌법 부정 반민주적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